드디어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는 순간 광주 전남 시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봤는데요. 지역민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의 길이 열리길 기원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 TV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쏟아냅니다.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이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너무나 환영하고요. 사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되게 울컥하고. 수업 시간에 정상회담을 지켜본 초등학생들은 통일이 한 발짝 더 다가온 느낌입니다. 같이 북한 아이들이랑 우리 남한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반도도 비핵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 등 회담 성과에 이목을 집중했고, 적어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가지고 결국 모든 열망과 소망과 기대는 민족 통일로 이어집니다. 빨리 통일돼서 직업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돼서 북한도 놀러 가고 싶고 북한 사람들이랑 많은 얘기해보고 싶네요. KBC 최선길입니다.